오늘 농업용 전기 자동차, 농업용 전기 자동차가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모델이 돼서 저한테,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갔다 오느라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알려주세요. 코드를 꽂으시고, 시동이 안 걸립니까? 자, 이거는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네, 시동이 안 걸려. 소리 나면, 맞아. 걸렸어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동, 여, 작동 기구, 시동을 이렇게 on 하면 되고, 작동 기구 설명해 주시다가 배웠던 대로. 아. 그거 해줬던 것 같지, 매. 이거는 소리가 나면 후진하는. 야, 후진. 오, 빵빵 거리네. 뒤에. 뒤에 빵빵 거리네. 부저가. 네네. 이거를 알로엠은 중심으로 네. 서 있는 거고, 이걸 뒤로 하면. 가는 겁니다. 몇 단으로 가야 돼요? 여기 단수가 있는데? 단수 1, 2, 3 있잖아요. 천천히 가, 1단으로, 일단은. 1단으로 해서 천천히 가보시게요. 브레이크입니다, 그거는. 엑셀에서 밟으셔야죠. 천천히 나가보세요. 네. 태풍 EV 자동차. 와우, 잘 가는데? 튼튼하게 보입니다. 설명해주다가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행하니까 부저가 울립니다. 잠깐 스톱하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하고 가세요. 이제 그게 전진이었고 네, 후진 이건 사이드예요. 네. 주차할 때 당기고. 당기시고 할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멋진데 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깜빡이, 깜빡이. 그 다음에요. 선생님, 여기서 계기판에 그 배터리 잔량 어디가 있어요? 배터리 충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네. 있네, 있네. 예. 그리고 이거는 비가 올 경우에 와이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비 올 때 인도 와이프 작동한 것도 있네요. 오, 좋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지붕에 지붕에 불이 켜져요. 오, 불도 켜져요. 한겁니다. 이걸 키면 여 아니 이 여기 켜지는데 위에 반짝이 이거 켜진대요. 네, 비상등 밤에 반짝하게 소리 나는데 반짝 반짝 다시 한번 비상 켜보세요. 비상등 다시 한번 켜보세요. 오, 반짝반짝 비상등 전멸등 위에까지 좋습니다. 소리가 이게 운영한 친환경이라서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오, 태풍이 뭐요? 잠깐. 오, 빨리 갑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세요. 오. 부저가 저게 반짝반짝 가면 옮긴가 봐, 이렇게. 색깔이 밝아서, 색깔이 밝아서 되게 좋다. 그제? 어, 이게 확 보이니까, 차가. 백밀러 보고 우진하시고요. 아, 또 자가용이 튼튼해가지고 빵꾸도 안 나갔네. 근데 이게 살은 아니고. 살은 아니야. 소름 구름만 있어. 앞에는 안 들어가. 이렇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양쪽 이래갖고. 열고 단풍에다가 그 말이고 막아서 뭐 풀라면. 저 한번 풀어. 다시 한번 풀어. 괜찮은데. 이쪽 땡기고. 여기다가 이제 머리 씻고 와서. 여기는 배터리통. 여기는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하는 거. 그다음에 깜빡이. 그다음에 클락션 울리면 여기 불 켜졌어요, 위에. 위에.
이제 켜졌어요? 그럼 이건 비상등 켜고 띠띠띠 비상등 후진할 때는 부대가 올렸죠? 선진할 때는 N에서 드라이브 1단 2단 부기어 3단까지 넣고 일반 주행 2단 천천히 갑니다. 후진할 때는 자기가 자기 꼬고 이거 비 오면 끕니다. 사모님, 자 이제 꽃이 따러 갑시다. 억지로 마음대로 갑시다. 대풍이 아니라 대풍이구나. 대풍. 대풍. EV 자동차. 대풍. 농업용 화물. 팜 유틸리티 비클레. 캐비 20kg. 도포. 최대 적재량 200kg입니다. 몇 시간 하면 된대 이게? 충전기 몇 시간 걸린대? 다졌을 때? 그래? 빨간불에 녹색불 될 때까지 해라고? 그게 완료된 거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과 꾹꾹 눌러주세요.